오정동 동네 농심을 쓰입니다. 오정동 농산물시장 쓰레기 관리를 한번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리 업체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진해주, 네, 종이, 뭐예요? 예? 네? 네. 사진 찍는 거예요. 아, 사진? 이 쓰레기요.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계신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신문사요. 아, 신문사? 네. 개판이요, 개판. 개판이라 그래요. 아, 그러세요? 말도 안 들어요. 아, 뭐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뭐요, 어디? 여기가 쓰레기 관리하는 사람. 아, 쓰레기 관리하시는 분이요? 네, 쓰레기통. 뭐 여기 뭐. 분리수거 잘 하나. 글쎄요. 네. 말을 들어. 말을 들어먹어야지 뭐. 뭐 여기 뭐 오이도 있고 막 그러네. 뭐 오이뿐 아니요. 아무 그런다고 내가 뭐 이렇게 지키고. 알아요. 네, 뭐 이걸 다 열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오이도 환장하고 다니죠.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오이도 멀쩡한 오이네. 네. 뭐라고 하면 싸우려고 덤비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이끌어가지고. 네, 오이도 뭐 멀쩡한 오이도 나오는 거잖아. 개판이었구나. 아사리판이라 말도 안 듣고. 아사리판, 뭐, 참.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게. 또, 귀치로 하시는 분은 또 가져가셔도 되고, 그러네. 필요하신 분은 또 가져갈 수, 활용하되. 네.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아, 그러면 재활용 가능하면 해야죠. 네. 이런 거 다 재활용 해야 되지. 접근적으로 음식물로는 다쳐 잘 돼 있네요. 언제 쓰는 게 아니고. 문제예요, 문제예요. 음식물로는. 여기뿐이 아니라. 쓰레기야. 어,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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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활용 쓰레기가요. 그 쓰레기는 유독 여기뿐 아니지. 야, 예, 어디나 다 뭐, 비슷비슷해요. 예.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예. 얘기한다고 시정되는 거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산다냐. 정부에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원래 쓰레기가 잘 되면 선진국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관리를 잘 못하면 네.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부의 취지는 좋죠. 쓰레기 어쩌면 이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네. 취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네. 안 맞아요. 네. 좀 저기 문제점도 있고 개선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버리려면 네. 동사무소 가서 딱 저 뭡니까 스티커 사다 붙여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산에 갖다 버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도요. 여기도 여기서만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차들이 집에 쓰레기를 실어다가 아, 여기다 갖다 놔요? 네. 여기 마당에다 막 내려놓고 있는데 아, 네. 내려놓고. 그 인격이 문제지요. 인격이. 뭐 그게 통제도 안 되고 문제라는 거. 우리 교육 교육 자체도 잘못됐어요. 교육이라는 게 뭐
차량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통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다 가져가지 그냥. 그냥 가져가면은 또 분리 이거 분리하나요? 또 해요. 어디서? 저쪽에 쓰레기 처리장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쪽에. 분리를 하나요? 네. 거기 가면 이걸 이제 여기다 엎어놓고 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아, 여기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는. 네, 네. 거기서 또 다시 분리한다. 그 아주머니들이 또 다 분리. 자체 분리를. 예. 네. 이게 천만 다행이네. 예. 1차적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저 예, 저쪽에 예. 가서 또 분리를 한다는 예, 게. 예, 예. 저쪽에 그러면 가서... 여기에서 조금 분리를 하는 그런 이거다 하나 놓으면 조금 중간 분리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안 하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또 뭐 음식 쓰레기 만지면 냄새나고 예. 물 먹고 막 뭐 하니까 더럽다는 거 뭐 예. 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요건 음식물 쓰레기 쪽에. 예, 그거, 요건 저 일반 생활기 쓰레기 이 품인데, 여기에 또 하나, 예? 예, 뭐를 놨으면 좋겠어요, 공간에. 여기 똑같잖아요, 이거. 예? 통이. 그럼 이 똑같은 통이 아닐까요? 생활, 예, 일반 똑같습니다. 생활기. 예.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할 수 있는 PT병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걸로 또 갖다 놓으면 또 낫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주질 않아요. 아. 아니, 그걸 최소화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또 하나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게요 말씀은 좋은데요 네, 네.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 왜 안 될까요? 그건 저 혼자 통제도 안 되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예, 통제도 안 되고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이걸 다 해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보면 여기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도 돼 있고 일반 생활 쓰레기도 돼 있고 돼 있으니까 예. 저쪽에 가든다고 해더라도 예. 입장에는 여기다가 재활용을 하나를 넣으면 저쪽에 가더라도 손쉽게 그렇죠. 예,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걸 예. 안 해놓는 것이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하나 더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지 예.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요. 뭐, 저, 기자님 말씀대로, 예. 통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은, 예. 품목 한 가지라도 줄이면, 예. 저쪽에 일거리가 줄은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렇죠. 말씀은 좋은데, 예.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 예, 안 돼요. 잘 조심하세요. 예, 그것까지 되질 않아요. 저 혼자 통제도 안 되고. 통제하기가 힘드시다. 예, 통제도 안 되고, 대신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그전에는 또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으셔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예.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네. 제가 본 견제는 그래요. 필요성이 있지만 필요성 있다는 건 다 느끼지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다 그 말이죠. 아니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지. 왜 그러냐면 그런 큰 이용하는 부서 장소 같은 데서 분리수거 세 가지는 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재활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재활용인데 못 쓰는 것도 있네. 일반 네. 생활 쓰레기도. 네. 비닐로 이것도 재활용이고, 네. 이거 17볼도 재활용이고. 아, 그건 이제 맞는데. 네. 이거 뭐 이거 여기 보면 지금 다 이 생활 쓰레기를 보면 다 들어가 있대. 왜냐면 PT병이라든가 기타 좀 큰 거 분리할 수 있는 PT병도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세분화 시키거든요. 네, 깨끗한 거 네.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에 다 포함 생활 쓰레기 이 함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데 여기 나이 먹은 한 50대 되는 60대, 70대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분리수거 하라고 시키니 그게 될 일이냐고 되질 않아요. 예, 이게 대전 그런다고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분리수거에 대한 이 전체적인 여기 종사원들이나 뭐 저기 도매상 중도매인들을 갖다 무슨 뭐 교육장이 되는 거 같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저 뭐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수거가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좀 한번 좀 검토할 필요성은 제가 보니까 있네요.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지. 그래요. 하여간 저 오늘 저 고맙고요. 예,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여기는요. 용역 대전 군판장 4일 정매장 과거 때 쓰레기 분리 배출 장소입니다.
쓰레기, 쓰레기죠. 예, 쓰레기를 예, 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아무데나 넣는 것을 불법 농수산물시장이 불법 쓰레기라고 합니다. 자,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불법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선택이 아닌가 의무입니다. 오동동동 구매시장 8235라고 되어있네요. 경고, 상권 물건 접지 금지, 소방시설에 물건 접지 부서 도발시 부서대로 신청처분을 요청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소방시설. 소방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카메라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네. 쓰레기를 들고 갔습니다. 여기에 다 오겠습니다. 쓰레기는 이렇게 주워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도는 다만 이렇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